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준석 의원실에서 성매매 여성에 관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내면서 이게 법에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준석이가 성매매 관련돼서 입장을 낼 만한 상황인가? 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매매 여성 앞세운 단체들이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데 성매매 여성과 피해 여성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성매수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매매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 본인이 피해자로 돼서 마지못해 성매매 업소에 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과거에 2013년도인가요? 자, 이 대전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됐고 이게 일파만파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준석은 자기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자, 치료권을 두고 입막음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하고 나니까 이준석이 자, 그걸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그러자 이 명예훼손으로 이준석이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입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윤석이가 무고죄로 피고발이 됐습니다. 무고죄.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 이 혐의 있다고 보고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 말은 성매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가 명예훼손이다 하는 것은 무고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세 한해에서 본인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전에 있는 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 자, 거기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그 장소에 가서 뭐 시연회도 하고 자, 이런 걸 추천해달라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전에 호텔에 간 동선, 그리고 이동 과정, 자,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대표 집에 가서 또 이 이동하고 이런 것, 인상착의까지 다 여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나와서 그게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왜 검찰이 아직도 이준석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자, 자기 사건에 대해서 무관한 척 이렇게 이 사건을 끄집어낸 것 아닐까 자, 아니면 실수로 이런 걸 끄집어내갔다고 지금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준석을 처벌하라 하는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이 거의 대부분 그런 글들입니다. 자, 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놔놓고 이걸 그냥 너무나 낯두껍다, 너무나 호화무차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자, 이 이준석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매매 처벌법상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이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그리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진학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등의 지원의 예산은 2019년에 144억 원에서 2023년에는 182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원 건수도 2019년 12만 7천 건에서 2023년에는 14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두고 법률 지원을 실시한 85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됐다고 합니다. 또는 상담소의 항의로 조사받지 않거나 고소, 철회 또는 합의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상대측 9명을 무고한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할 대상들을 보호하고 있다. 자, 이 이준석 의원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이가 그런 짓을 해놔놓고 지금 이런 걸 뜬금없이 왜 들고 나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그리고 성매수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성판매 여성은 범죄 영역 밖에 놓고 지원하면서 성매수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지원단체 등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받을 권리가 부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에서 자, 이런 자료를 낸 게 정말 이상하다. 자, 본인이 직접 성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매수자인데 본인도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자, 입건과 관련해서 자, 당사자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실에서 냈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준석은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서
여성가족부의 사업 예산을 받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를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본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다. 접대 의혹 연상시킬 수 있는 위험에도 할 말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 전문가는 다르구나. 자, 공짜로 얻었는데 어떤 경제가 효과가 있는지 왜 분석을 안 하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답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온 국민이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내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랑 국민은 바보라서 저런 강력한 정책을 못 펴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자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소리는 이준석이가 할 소리가 아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뻔뻔하다는 겁니다. 자, 범죄자가 지금 범죄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나 자, 성매매 당사자가 지금 성매매 관련된 여성들 가운데 자, 이 성매매에 마지못해 억지로 나온 피해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분리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나. 자, 그래서 정말 수상하다. 자, 그래서 지금 맞는 말인데 자, 그렇게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은 이준석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준석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준석은 사퇴하라. 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이준석이가 거센 역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이준석, 빨리 이준석의 선거법 위반도 자, 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의원 감이 안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빨리 국회의원 밖으로 나가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 포함해서 황운하 뭐 이런 자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정말 코미디 상황이 계속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